나만 알고 싶은 명소가 있다? 남에게는 알려주기 싫은 대한민국 이색 관광지 섬으로 바다로 숨겨진 신비한 장소로 여행을 떠난다. 나만 알고 싶은 숨은 명소.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따라 찾아간 곳. 이곳은 바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장봉도. 도착했습니다. 오늘 트레킹하러 왔어요. 섬에서 등산을? 긴 봉우리를 거닐며 특별한 등산을 할 수 있다는데. 민키야! 민키야! 그런데 등산하기 전 다들 민키를 부른다? 등산길을 안내해주는 민키죠. 장봉도에서 유명해요. 바로 이 강아지가 장봉도 등산 코스를 안내하는 안내견이란 사실. 그거 참 신기하구먼. 정말 등산 입구를 정확히 찾아 안내하기 시작. 장봉도의 명물이 되어 인기 만점이라고. 우리 집 강아지는 밥값도 못하는데 저 민키는 안 돼도 잘하네. 조금 가파른 길을 올라가다 따라오던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멈춰서 잠시 휴식 시간을 주는 여유까지. 아유, 신통방통하다. 이번에 안내한 곳은 과연 어디? 여기가 장봉도에서 제일 매력 포인트고 정말 장관이에요. 우리 민키가 여기 제일 경치 좋은 데서 항상 쉬었다가 내려옵니다. 민키가 알려준 절경 감상 포인트. 쪽빛 바다와 푸른 산이 어우러진 아늑한 섬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때 민키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진다? 민키야, 어디야?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민키야, 어디 가니? 민키 지금 어디 갔어요? 우리 민키야 지금 지름길로 먼저 갔어요. 정상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곳이 바로 정상 국사봉. 그곳엔 과연? 응? 정말 민키가 있네? 아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멍멍, 멍멍. 아유, 우리 민키가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가 정상입니다. 야호! 151m의 나지막한 산 위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바다.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유, 시원하다! 처음 왔는데요. 섬이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시원하고 강아지가 안내도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진짜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장봉도에 또 다른 명소가 있다. 아니, 이곳은 갯벌? 그리고 경운기? 네, 네, 안녕하세요. 장봉도에는 뭐가 유명해요? 아, 유명한 게 있죠. 일단 한번 타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타보는데? 갯벌 위를 신나게 달리는 경운기. 그런데 앉아있는 것도 영 시원찮아 보이는 조피디. 별명이 종이 인간이라더니 결국 아이고 아이고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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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울지 마. 자,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은, 아니 이건 그물 대체 뭐예요? 이강망이라고 그물로 물고기를 모아서 잡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물 속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 안에는 과연, 어이 깜짝이야, 엄청난 숭어들로 가득하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것이 바로 이맘때 가장 맛있다는 보리숭어. 아니 그런데 너희들은 겁도 없다야. 아, 아이고, 그물 쳐놓고 물이 빠졌을 때 잡고 있습니다. 갇혀갖고. 이 마을만의 전통 어업 방식으로 잡은 수아. 뭐니 뭐니 해도 회를 떠먹는 데 최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갓 잡은 숭어로 뜬 신선한 회. 기름기가 많아 고소함이 일품인 그 맛을 입안 가득 제대로 느껴보는데, 아, 부럽다. 어때요? 쫄깃쫄깃하고 맛도 끝내주네요. 바다 풍경도 좋고 회 맛도 좋고 오늘 진짜 기분 끝내줍니다. 아무나 못 가는 곳이 있다. 이곳은 어디? 도무지 모르겠다. 아하, 동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동굴인가요? 네.
저희도 혹시 들어갈 수 있나요? 혹시 미리 예약하셨나요? 네, 여기는 정해진 인원만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정해진 인원만 입장 가능? 네, 여기는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셔야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긴 지하철 보내는 곳 같은데, 거기다가 이건 기차? 기차를 타고 가요? 예약하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약하고 온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약만 해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40명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는 봤나?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동굴. 거기다가 동굴 보호를 위해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 거쳐 도착한 동굴. 아, 시원하네. 와, 신기하다. 저기 물소리가 들려요. 5억 3천만 년 전 생성된 대금굴. 8미터의 높이를 자랑하는 비룡 폭포가 자리하고 있는데, 무려 동굴 속에 4개의 폭포가 있다는 사실. 아유,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하네. 동굴 속에 이런 폭포가 있으니 매우 신기해요. 집에 있는 온갖 스트레스를 다 여기 와서 확 풀어버린 것 같아요. 길이 1.6km 동굴 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시원한 물소리. 이것이 바로 대금굴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데, 무려 5억 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신비한 곳이랍니다. 이러한 대금굴 같은 석회 동굴들은 다 물이 만들어낸 동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 대금굴은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활굴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니 이것은 부처님 아니십니까?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지고 경건한 마음이 드는데. 똑같은 부처님 모양인데요. 저는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너무 닮았어요. 동굴 천장에 고드름처럼 달린 신비한 모양의 종유석들. 바퀴 모양의 종유석부터 국내 최대 길이 3.5m의 막대형 석순까지. 아, 예. 이게 사진도 찍지 못하게끔 돼 있고, 사실 와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직접 와서 봐야만 아마 이 동굴의 신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신비롭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름 바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이 있다? 시원한 파도를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특별한 방법으로 느낄 수 있다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막 바다에 뛰어들던데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정말 수상한 사람들 등장. 검은 복장에 준비운동까지. 아니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궁금해지는데. 자, 장비 쪽으로 이동. 자. 안녕하세요. 예. 왜 운동을 하고 계세요? 아, 지금 강원도 바닷속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체온을 보호하는 수트부터 공기통까지 모든 장비를 갖추는데. 마스크는 물속에서 눈을 편안하게 떠서 시야를 확보해 주는 데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호흡기는 우리가 편안하게 호흡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모든 장비를 착용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속초 바다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다 구경 잘하고 올게요. 자, 이제 입수합니다. 드디어 입수! 수온 20도 전후로 스킨스쿠버를 즐기기에 딱 좋은 날씨라고. 물이 너무 따뜻해요. 레이저 잠수의 한계 수심인 30m까지 도전! 천천히 바닷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점점 더 물에 몸을 맡기고, 흔히 오리발이라고 부르는 핀을 움직여 물을 밀어내는데 여유롭게 신비로운 풍경을 감상한다. 오직 도전하는 이들에게만 감춰왔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속초 바다. 이것이야말로 나만 알고 싶은 색다른 명소가 아닐까. 크, 장관이구만. 약 30분 동안 충분히 즐긴 뒤 드디어 천천히 올라오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해요. 눈앞에 바다 생물들이 펼쳐져 있는데 정말 환상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멀리 가지도 않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포인트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강원도 바닷속으로 들어가보세요!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이색 관광지를 즐기는 특별하고 다양한 방법들. 여러분도 그 현장 속에서 마음껏 즐겨보세요.